자동차 사이드 미러만 감쪽같이 훔쳐가는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왜 한쪽만 뗐는지, 굳이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지, 범인이 잡혀야지만 밝혀질 것 같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자정이 넘은 시각,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지하주차장에서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립니다. SUV 차량 앞에 멈춰 사이드미러 속 거울을 힘껏 잡아당겨 보더니 빠지지 않자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결국 떼어냅니다. 떼어낸 거울을 한 손에 들고는 또 다른 차량으로가 또다시 거울을 뽑아들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. 밤사이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 속 거울을 뜯긴 차량은 다섯 대. 황당하네요. 보통 이제 사이드미러 전체를 도난하는 사건은 얘기는 들어봤는데 거울만 저렇게 빼서. 떼어낸 거울은 모두 가져갔습니다. 이 남성은 사이드미러를 훔쳐 달아나다 일부를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. 인근 지상주차장에서는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됐습니다. 왜 굳이 사이드미러 속 거울들을 떼어간 건지 또 차량마다 한쪽만 건드린 이유는 뭔지 피해자들은 의아하기만 합니다. 누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빼간 거예요? 아니면 부수려고 한 거예요? 아니 왜 그러셨을까? 뭐가 화가 나셨나? 술에 취하셨나?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4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을 붙잡아 황당한 절도 사건의 전말을 밝힐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